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경제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나의 좋은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좋은 삶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뭐냐. 네. 요 두 개만 머릿속에 넣으면은 내가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될지 견적이 대충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24년 들어와서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설날이 되어서야 여러분 만나보게 되는 독이 아카데미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아카데믹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3년에서 24년 바뀌면서 뭐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신 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요? 네. 자전거를 새로 샀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전거 네. 많이 타시죠? 아, 네. 네. 조금 선배죠, 거기서. 아, 제가. 네. 예. 아, 좀 굉장히 어려운 경제와 뭐 철학을 함께 아우르는 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슈카라는 친구가 퓨 리서치의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서 17개국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개국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족, 15개 국가가 가족을 얘기했고 네. 그 대만하고 한국만 가족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근데 대만은 뭐 사회가 중요하다. 근데 그 다음에 곧 가족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네. 한국은 끝까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돈이에요. 돈. 예, 돈이 가장 중요하고. 가족은 그러면은 순위가 없어요? 밑에 있죠. 더 밑에. 건강 다음에 있어요. 네, 건강이 두 번째예요. 아, 그 다음에 최근 이케아에서 뭐 홈앳 무슨 그 또 리서치를 했어요. 네. 한국 사람만이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압도적으로. 네. 그리고 집은 그냥 휴식의 공간이고 네. 뭐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리서치를 연결해 보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대해서 약간 낮춰버렸던 게 뭐냐면 잘 사는 게 부러웠지만 네. 그래도 일본이 잘 사는 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일본 애들은 경제적 동물이야. 네.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휴머니즘적이고 살만하고 차라리 네, 맞아요. 네. 우리가 훨씬 경제적 동물이 됐다. 맞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가정은 마치 합숙소, 그 태능 선수촌처럼 예. 선수들이 경기를 나가기 앞서 잠깐 머무는 공간이고 거기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공간이지 예. 나의 삶의 목적, 가정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이런 게 안 되는구나 지금 한국은. 그렇죠. 밖에 뛰어나가서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예. 도전하는 과정에 나의 어떤 베이스 캠프 이런 개념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 문명적으로는 진짜 한국 역사상 이렇게 발전한 적이 없었고 네. 한국 역사상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적도 아마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네. 뭐 동북아에선 있었겠지만 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문명사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유토피아적 상황에 왔는데 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그럼 되돌릴 것이냐. 예. 이 문명의 혜택과 편리함을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결론이 예. 출산율 서울 0.5명. 예. 전 그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 그 한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학 부분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과연 옛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예.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예. 오늘 모셨습니다. 예, 아니 뭐 꼭 맞는 얘기가 저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 나오죠. 네, 예. 참 저기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이네요. 네,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전에 지금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은
루이스 먼포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상가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그 현대 산업 문명의 두 개의 대립축을 놨는데 네. 삶이냐 기능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의 목표가 좋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느냐, 아니면은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요구받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제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효율성 올려야 되고 엑셀도 잘해야 되고.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느냐, 삶을 사는 게 목표가 되어 있느냐 딱 이건데 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나라의 가정은 완전히 기능을 그야말로 태릉 선수촌처럼 네. 각 선수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각 선수들이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김착지 뭐 이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 꼭 맞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정치학이라고 보통 옮겨지는데 그 이제 뭐 정치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책 앞부분에 굉장히 유명 대표적입니다. 그 책 1 앞부분 1권에 보면은 오이코노미아하고 크레마티스티케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갑자기 그리스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그럴 텐데 우리 영어에 이코노미 있잖아요. 네. 경제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리스 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예. 오이코노미아가 오이코스라는 말하고 노미아라는 말이 붙은 말이에요. 오이코스는 그 한자로 왜 집가짜 쓰죠? 그 네네네. 돼지시 위에다가 그 저거 네. 풀립 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가 그다음에 노미아는 뭐냐면 관리하다, 다듬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하면은 원래 말 뜻이 뭐냐면 집안 관리, 가정 살림, 살림살이에요. 예.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경제의 원래 뜻은 살림살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의 모든 성원들을 좋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 오이코노미아의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크레마티스티케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인데, 크레마라고 하는 게 그리스 말로 재물을 뜻하거든요. 네. 크레마티스티케, 이거는 여기서 파생된 영어는 없는데, 요새 말로 하자면은 재테크예요.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을 크레마티스티케라고 그래요.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 국가 이 책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은 사람들이 오이코노미아하고 크레마티스티케를 같은 걸로 자꾸 혼동하고 있다. 이 두 개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그 강연 나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청중들한테 여러분 돈 경제라고 하는 게 돈벌인가요 살림살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네. 돈벌이야 살림살이야 잘 모르겠네 이렇게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돈벌이하고 살림살이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더 당황들을 하세요. 네. 아 그 돈벌이가 살림살이고 뭐 살림살이가 돈벌이 아니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이 두 개를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이코노미아, 경제의 원래 뜻은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라는 거고 그게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고 네. 사람들이 흔히 돈벌이라고 말하는 거는 재테크라든가 돈벌이는 크레마티스티케인데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이다. 네. 그럼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는 굉장히 소략하고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쭉 단순 무식한 예를 들어서 쉽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소룡 어렸을 때 제가 이소룡을 참 좋아했는데요. 이런 말이 말이 되나요? 나는 발차기는 잘하는데 싸움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네. 발차기만큼은 잘하지만 싸움은 내가 못한다. 네. 왜냐하면 발차기는 싸움이라는 기술의 하부 기술이죠. 네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발차기가 있는 거지. 싸움 잘하는 거는 둘째치고 나는 발차기는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커 두드려 얻어 맞으면서 발차기만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걸 수가 있는데 나는 화장 기술은 엉망이지만 속눈썹만큼은 10cm 기를 자신이 있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네. 속눈썹을 기르는 기술도 화장 기술의 하부 기술이니까 네. 화장은 엉망으로 해놓고 속눈썹만 10cm면 그 괴물이지 뭐 그렇죠. 그죠? 그렇죠. 자 똑같은 논리를 설명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크레마티스티케는 오이코노미아의 하부 기술이다. 집안 살림을 잘하고 가족 성원들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다 보면은 재물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네. 뭐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등등. 네.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크레마티스티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발차기인 거고, 네. 화장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속눈썹 관리 기술인 것처럼, 네. 오이코노미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크레마티스티케인데 지금 아테나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고 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도 헷갈렸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 인간 본능이네요, 그럼. 아, 본능이라고 말하기보다 여기 또 아테네의 역사에도 사연이 있어요. 어, 예. 아테네가 원래는 그 이제 그 바닷가에 붙어 있는 절벽에 있는 쬐깐한 마을이었는데 처음 시작에는 네. 이게 전쟁을 몇 번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서 그 에게해 그 무역을 갖다가 거의 지배하는 해상 제국이 바뀌어요. 네. 해상 제국이 되고 아주 나라가 커지니까 이 상업이 발전하고 들썩들썩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농사 짓고 뭐 그냥 서로 물건 나눠 먹고 이러고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지중해 무역을 재패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으니까 네. 이 돈독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부자들이 생겨나고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경멸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장삼이사들이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막 껐덕껐덕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라기보다도 고대의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요 두 가지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헷갈리지 마라. 살림살이 오이코노미아를 위해서 크레마티스티케가 있는데 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으면은 그게 오이코노미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네. 너희들 그런데 재물을 많이 모을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들 좋은 사람 살 줄 아느냐. 네. 너희 가족 성원들 좋은 사람 살 줄 아느냐. 너희 아들을 제대로 기를 줄 알며 부부관계를 제대로 원만하게 만들 줄을 알며 가족들 모두가 정말 삶을 행복하게 누리게 만드는 화목한 집안을 만들 줄 아느냐. 그게 돈 모으는 기술하고 같은 건 줄 아느냐. 우선순위와 목적수단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게 그 책 1장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조선시대의 신분계급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사농공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선비가 제일 위에고 예, 그다음 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예. 그 대장장이 같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 예. 상인을 제하로 친 게 그렇죠. 결국은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 상위 위로 올라가서는 예. 어떤 중간에 거간꾼으로 돈을 벌는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그런 관계들이 삶의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본연, 인간다워야 됨 예, 예. 예, 예. 그리고 인간다우면 당연히 지켜야 될 뭐 인위예지 예. 이런 것이 도치되고 예. 돈벌이가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하면 사회가 혼란해진다. 예, 예. 라는 개념 때문에 그럼 조선시대에도 그런 어떤 신분제 차별을 좀 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그 산업공상이라는 구별이 일본에도 정확하게 산업공상 네. 그때의 사는 물론 선비가 아니라 사무라이들입니다만 네. 사무라이가 제일 위에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맨 아래에 있죠. 여기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은 그 개인의 사상이라기보다도 지금 와서 네.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네. 전통 시대에 동서고,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 동양 문명, 유럽 문명 할 것 없이 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귀족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인들은 돈만 아는 천한자들이니까 이자들이 껐덕껐덕 하면은 사회 전체가 이게 방향을 잃는다. 네.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좋은 삶이 뭔지 고민하는 이 고상한 귀족들, 선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고 상인들은 거기에 복무하는 존재들로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토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귀족적 세계관이 표출이 된 건데 네. 이거는 이슬람이건 중국 문명이건 우리 조선이나 일본이든 아니면 뭐 그리스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니까 맥이 타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극단으로 가면 폐해가 말도 못하죠. 그렇죠. 그 예.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공부를 해봤듯이 중세 그 부르도아가 발생하기 전에 토지 귀족들이 잡아서 사회가 진전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렇죠. 상업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문명이 멈춰서 있는 거. 예, 예. 그 과거에 우리 보시면 찾아보시면 그런 대담을 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는 그런 톤에서 보면. 완전히 뒤집힌 사회네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있는데 산업공상의 개념으로 보면 투자자는 네. 상업인
의 상업인이고라고 전 왜냐하면 상업인을 다루는 상업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파생된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의 그 어떤 하이어라키가 가장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니 고대 사회에서 지금 현대를 보면 극악무도한 사회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약에 부동산 투자도 같이 포함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투자자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그럼 그 하이어라키로 그려본다면 역시나 네 부동산 투자자가 우리나라 하이어라키 제일 위네요. 그렇죠. 예예 예, 그렇다고 예. 볼 수 있겠네요. 진짜로. 아 자 그러면. 예. 진짜 고민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고대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금융을 빼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갑자기 예.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예. 저는 이제 정답은 좋은 삶이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고로 저는 그 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아이고 저도 젊었을 때네요. 벌써 23년 전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는 책 세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여러분 어렵지 않은 책이고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거 제가 32살 때인가 쓴 책이니까 되게 옛날 책인데 그때부터 이제 중심으로 잡고 있었던 말은 이제 좋은 삶이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저도 처음에 어쩌면서 책을 쓴 건데요.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조금만 좀 더 그 자세히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한쪽에서 보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금 아까 그 저 슈카월드님 그 유튜버 거기에 나오듯이 지금 가정이라는 게 완전히 기능으로 해체가 돼버리는 이런 사회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또 이게 반대쪽 극단으로 가면은 선비들이 어흠 하고서 상인들이라든가 이 금융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짓누르는 그것도 또 하나의 반대 극단 나쁜 모습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디선가 답을 찾아야 된다. 이 아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중용 중간에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의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용에 대한 글을 많이 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중간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양극단을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양극단을 관통하는 논리가 뭔지를 좀 찾아내야 중간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거는 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책이 있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윤리학 그러면은 뭐 공자님 말씀처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걸로 착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윤리학의 목표인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감을 갖는 첫 경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를 항상 나눠라 분명히 하라 이게 자신감을 갖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경제생활 이 관점에서 경제생활을 보면은 경제생활에도 항상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네.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수단인데 네.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대부분 항상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이 목적과 수단 관계를 명확하게 잡으라. 이 두 개를 항상 함께 의식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예.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게 목적이 그 수단의 그 종류를 결정을 하죠. 네. 그렇다면은 귀를 즐겁게 하고 싶으면은 바이올린이 있어야지 장미꽃은 소용없죠. 눈을 즐겁게 하고 싶으면은 장미꽃이 있어야지 그 음악 소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눈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의 내용도 결정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목적이 수단의 양도 결정한다라고 강조해요. 네. 네. 그래서 목적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딱 맞는 만큼의 양만 가지는 것. 요새 말하자면 적정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딱 그만큼만 장만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필요한 얘기냐면은 요새는 다다익선이라는 사고 방식이 아주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아 그건 말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생에서 진짜 희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꼭 필요한 만큼 장만하고 나서 다른 것들도 장만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아들 딸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고 네. 내 몸 관리하느라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야 되고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이상의 뭔가를 장만하려고 들면은 꼭 필요한 다른 뭔가는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게 배분이 되려면은 내 좋은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 딱 어느 만큼씩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양을 배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혜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사람들이 보통 등 따시고 배부른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 네, 네. 여기서 이제 플라톤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스승님이죠, 플라톤은. 플라톤은 이 좋은 삶이라는 게 뭔지를 갖다가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이데아. 예. 네. 그리고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따로 있다. 철인. 예, 이른바 깨달은 자들, 네. 자기 같은 사람들. 네.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 홍기빛이 말고 플라톤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 배워라 그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지리적인 풍토라든가 통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 다르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토론해봐야 된다. 야, 우리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냐? 이런 거창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야, 미남미녀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미남미녀냐? 이런 좀 자잘한 질문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국가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국가는요. 전쟁하는 집단도 아니고 돈 버는 집단도 아니고 좋은 삶이 뭔지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국가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삶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요거를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경제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나의 좋은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막연하게 아,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저, 좋은 것도 먹고, 뭐, 골프도 좀 치고, 이런 막연한 대답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좋은 삶이 뭐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 있죠. 네. 내가 그러면은, 커피를 마실 거냐, 말 거냐, 여행을 내가 어느 만큼 다닐 거냐, 집은 몇 평짜리 살 거냐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좋은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 계산이라든가 주식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나의 좋은 삶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좋은 삶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뭐냐. 네. 그거를 돈 얼마 이렇게 답하면 또 안 돼요. 구체적인 물품 현물로 답해야 되고 그게 딱 어느 만큼씩 있어야 되느냐. 이를테면 내가 책이 필요하다. 그럼 책이 1,000권 필요하냐, 10,000권 필요하냐, 100,000권 필요하냐, 그 사람이 그냥 책을 취미로 읽느냐, 아니면 연구자냐, 학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개만 머릿속에 넣으면은 내가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될지 견적이 대충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견적에 맞춰서 사는 게 중용의 삶이고 네. 이 중용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을 내가 느끼면서 사는 삶이지.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예. 나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 나 자신을 탈취하게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야 이 재물을 모아도 이게 우리 가족의 좋은 삶, 우리 가정의 좋은 삶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냥 집은 엉망이 되고 집은 뭐 다 기능의 결합체가 돼버린 상황에서 돈 벌자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한국의 일상 아닙니까? 요즘? 아, 그렇게 느껴지네. 갑자기 허탈해지네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와, 나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전 드네요. 저 되게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제 친구가 이거 한 5년 전도 아니라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네.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인사말이 뭐냐면은 아버지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살다가 어느 날 괘씸하더라는 겁니다. 예, 예, 예. 이 자식이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야. 그래가지고 야, 이 녀석아. 아버지한테 그 인사말이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때부터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의 그 일장 연설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아버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오셔야 되고 어머니는 집안 챙기셔야 되고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걱정 없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의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그 되새기는 거고자 하는 게 우리 가족의 모임의 목표인데 뭘 그 말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던데 아버지 요즘 어머니랑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뭐 명예퇴직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 대학교 들어가고 이거 할 때까지 아버지도 좀 본분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졌다라고 네. 하는 이게 네. 이제 기능이 된 가족이겠죠. 또, 싫어합니다. 아, 그게 또 한국의 일상 같아요. 예. 요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뭔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본질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면은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아까 말한 산업공산 같은 짓을 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집이 기능이 돼, 이 두 가지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돈이냐 좋은 삶이냐 대립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하나를 취하면 다른 거는 취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건데 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뜻이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항상 중용의 길을 가지 극단적인 어떤 하나를 취하는 법이 없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궁극 원리는 좋은 삶이거든요. 네. 좋은 삶에 가정에 행복하고 돈하고 뭐가 필요하냐?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최소한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면 가정이 잘 돌아가긴 어렵고 예. 필요만을 채우려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또 가정이 또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가정이냐 돈이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궁극적인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 궁극적인 삶을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좋은 삶을 생각을 하면요.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떠오르고 내 아들과 내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바람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답이에요. 사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평수를 늘려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서 두 채, 세 채 사가지고서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걸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네, 예. 그렇죠. 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있다 하고 나가다가 그 필요 채우는 게 만만치 않다 보니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네. 보면 필요가 전부가 되어서 네. 그 수단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잃은 네. 게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 그렇죠. 일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갖다가 그 20세기에 와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발전시킨 그런 경제학자,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네. 사람을 이거를 사람들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막스 베버라고. 네, 막스 베버. 유명한 사람이죠. 예, 네. 이 막스 베버가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인간의 합리성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누거든요. 실질적 합리성이 있고 형식적 합리성이 있다. 네. 이 실질적 합리성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를 따지는 합리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형식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추구해야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내가 오늘 점심밥을 갖다가 양식을 먹을 거냐 중국 음식을 먹을 거냐 한국 음식을 먹을 거냐를 따지는 거는 가치 합리성에 해당하고 실질적 합리성에 해당하고 그러면 중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식자재를 가져와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느냐 그 수단에 대해서 따지는 게 도구 합리성, 형식 합리성인데
현대자본주의의 비극은 이 두 개를 계속 헷갈리는 데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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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우리도 지금 사실 좀 그러고 있는 도구와 가치가 예. 그 도구와 목적이 예. 도치되는 상황들이 마구 예. 연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